이 OS가 전체가 한 통이야. 한 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당연히 많을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 책 진도에 따라서 저 뒤쪽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질문이 올랐다고 앞부분에 하면서 우리가 뒤쪽에 글을 다 같이 답변하면 이게 강의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일단 질문을 올려. 그리고 그 질문을 올리는 것 자체는 친구들한테 흥미도 유발하고 아 이런 질문이 있구나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올리고 내가 그 질문을 봐서 이번 챕터에 상관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을 올려놨어.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큰 의문,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가 트랩에 관한 거야. 트랩에 관한 거와 유저 모드, 커널 모드와 인터럽트와 이게 같은 얘기야. 놀랍게도 다른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인데 그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장하고 있거든. 우리 사장하고 있는데 이게 OS 구조가 이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 이 커널에 있고 이제 커널 위쪽에 이렇게 OS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합쳐서 요거를 그냥 OS라고 얘기를 해도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여기에 시스템 콜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로세스가 두 개가 이렇게 돈다고 치자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구조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저 프로세스가 유저 모드에서 돌다가 IO를 하고 싶으면 커널 속으로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오늘 데이트를 알고 싶잖아. 날짜를 알고 싶으면 어디서 정보를 가져와? 클락에서 정보를 가져오거든. 여기 밖에 이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IO잖아. IO로 돼 있고 이 시계 정보를 커널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커널까지는 안 가겠다. 이 OS에서 이 시계 정보를 갖고서 오늘 매달 며칠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 근데 유저가 프로그램을 할 적에 오늘 며칠이냐는 거를 디스플레이 하려면 이 정보를 들어가서 갖고 와야 되지. 갖고 오는 과정이 이게 결국은 시계란 IO를 처리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예를 들면 뭐 시계 정보 뭐가 필요하지? 뭐 날씨 간단한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했을 적에도 이 시계 정보는 필요하잖아, 그지? 이런 다이어리, 이 앱이 이런 다이어리를 만든다고 쳐. 그럼 여기 오늘 몇월 며칠인지를 나타내고 싶으면 요거를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시스템 코어를 타고 들어가서, 그지? 이 시계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시나리오가 말 되지? 그렇게 해서 저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져오냐, 시스템 콜을 타고 들어가는데 어떤 시스템 콜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럽트 예를 들어서 뭐 006 이런 식이야. 그 어셈블리 시간에 인트란 명령어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인터럽트가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인터럽트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 그런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트랩은 개수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이 시스템 콜이 굉장히 이게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해. 어? 그러면은 시스템 콜에 하나하나가 트랩이 하나가 붙어 있어. 어? 시스템 콜 하나에 트랩 하나가 번호가 대응이 된다고. 예를 들면 트랩 제로는 이게 06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제 01이라고 하면 얘가 클락의 시계에 관한 트랩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F-read, 파일 리드 같은 거는 이거는 트랩 예를 들면 66에 해당한다 이런 식이야. 어? F-write는 67이고 뭐 이런 식으로 트랩에 매핑이 돼 있어서 이 위에서 이 앱이 F-file read를 하고 싶으면 이게 타고 들어가면 트랩 66번을 나중에 건다고. 조금 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기를 하면 펑션 콜은 일반 유저 프로그램에서 펑션 콜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foo가 있고 foo에 argument arg 1이 있고 arg 2가 있으면 그지? 이
함수가 후가 이렇게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 먹고 들어와서 뭐뭐뭐 하고 나가지. 그치? 메인 프로그램에서 후를 이렇게 콜을 하면 함수 콜이야. 이거 어떻게 이러죠? 이거 어셈블리 시간에 또박또박 하나씩 배웠니? 함수 콜 되게 중요해. PC를 부쪽으로 옮기면 된다. 프로그램 카운트를 후로 옮기면 된다. 아큐먼트를 어떻게 넘겨? 어떤 레지스터에? 아니야. 틀렸어. 답이 미안한데 틀렸어. 조금 더 자세히. 누가 저 뒤에 문 좀 닫아줄래? 함수 콜이 C 랭귀지에서 펑션 콜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응? 아규먼트 그 두 개지. 아규먼트 넘기는 거를 어셈블리 레벨에서, 그지? 한번 들이다 봤어야 됐어. 이거는 내가 설명해 주기가, 그래, 숙제 내줄게. 공부에 조사해와. 이거는 지난 학기에 배웠어야 될 문제야. 응? 답은 스택이야. 이게. 스택인데, 그 디테일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푸시를 세 개를 한다. 후를 집어넣고, 에이? 나도 잊어버렸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알아. 아그 원을 넣고 아그 투를 이렇게 스택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스택 포인트 여기 있다가 여기 포인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앞에 부가 있었다고 쳐. 부란 함수를 수행을 하고 왔을 적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여기에 저장하지. 그러니까 후를 저장한다는 이 말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여기 저장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무슨 얘기냐? 요거를 수행하고 리턴 밸류가 여기 저장돼 있어야지. 그지? 그래야지 지가 이게 후를 다 수행하고 리턴할 포인트가 여기란 걸 알지. 후 다음 거. 그지? 그래서 이 후를 함수 수행할 적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미 후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을 포인팅하고 있잖아. 그 포인트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이놈이 알지. 리턴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아규먼트 원 아규먼트 2를 집어 푸시를 해놨다가 언제 팝해? 어? 이게 for를 점프한다는 걸 지가 알아. 그지? 이게 어셈블리 바꾸면 이게 콜 명령에 for 이렇게 되지. 이건 봤지? 어? 그래서 프로그램 지가 for란 함수로 콜을 한다는 건 알아. 콜이란 게 결국 점프거든. 이게 나중에 점프로 바뀌어요. 그지? 점프를 해서 얘가 이리 와서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점프해 왔다고 쳐. 그러면 아규먼트가 저게 콜 바이 밸류라고 치다 하자고. 콜 바이 밸류든 레퍼런스도 마찬가지다. 저 메인에서 이쪽으로 넘겨 왔을 적에 값을 넘겨 받아야 되지. 그 넘겨 받는 매개체가 스택이라고. 스택에 집어넣었다가 이놈을 끄집어내서 여기 와서 어떻게 해? 지가 이 아규먼트가 필요한 거니까 팝 두 번 하면 이 아규먼트가 그냥 들어와서 이제 수행이 그 뭐냐 이 변수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야. 응? 그게 스택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냥 유저 프로세스의 펑션 콜 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시스템 콜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클락이라고 쳐. 어? 클락이란 함수 콜을 얘가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하면 클락이란 함수가 이 속에 있다고. 응.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커널 속에는 커널 프로세스가 셋 놈이 살아있지. 응? 기억해? 1. 아, 0. 0가 뭐니? 1. 응? 아니야. 1번 프로세스가 뭐니? 뭐니? 어? 오케이. 2번이? 그래. 이 세 프로세스가 여기에서 무한루프를 돌고 있어. 딱 끝이야. 무한루프를 돌고 있는 프로세스 딱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커널 속에는 내가 이걸 구분한 이유는 이제 교과서에 이번 챕터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게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와 메모리 매니지먼트와 뭐 클락과 뭐 이런 기본적 것들만 스웨핑이나 이런 것들만 페이저나 이런 것들만 커널 속에 있고 나머지 파일에 관한 것들은 여기 있다고. 파일
나머지 아이오나 뭐 기타들은 여기에 있거든. 응? 그래서 클락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유저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여기 시계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클락이라는 함수 콜을 했지. 근데 이 콜된 함수가 이 OS 속에 있는 함수라고. 응? 그러면은 이게 메인에서 full을 콜을 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콜을 하는 과정에도 스택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다는 얘기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치? 스택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지저분한 거를 커널 속에 들어올 때 묻혀 들어올까봐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샤워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그 샤워하는 과정이 결국 이 트랩 과정이야. 이 트랩이란 게 일반 그 유저 프로세스, 유저 프로그램에서는 쓰지 않는 명령어고, 그지? 오직 이렇게 시스템 콜을 타고 들어올 적에는 트랩이란 특별한 명령어를 써서 유저 모드에 돌다가 커널 모드로 들어와서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 저 트랩을 쓰면은 저것도 일리걸이고 저 불법이라고. 응? 오직 저런 시스템 콜이란 특별한 과정에서 쓰는 독특한 명령어다. 그래서 유저로부터 커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짧은 설명에서 많은 걸 해결했다. 그치? 첫째, 유저 모드와 이 위에서.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만 계속 도는 경우도 있다. 프로세스가. 아, 커널 모드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게 있어. 뭐야? 어? No operation.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아이오도 하지 않는 거야. 헬로 월드를 프린트를 하는 거는 헬로 월드를 응? 이 메인에서 얘가 메인에서 어? 우리 프린트 헬로 월드란 게 있지. 응. 이거 하면 이게 아이오지. 아이오기 때문에 이거 딱 한 줄 수행을 해도 얘가 이 속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뭐 VGA를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프론트가 돌다가 이 헬로 월드라는 글씨가 찍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커널 속으로 들어오는 오퍼레이션이야. 그치? 그러니까 커널 속으로 이것조차 IO조차 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NO 오퍼레이션을 하면 아예 안 들어와. 어셈블리로 이게 NO업이라는 게 있지. 이거 하면 지 혼자 그냥 무한루프 뱅뱅 돌고 커널 속으로 안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무한루프로 유저 모드에만 가만히 있는 거야. 저런 것들은 시스템 콜이랑 상관없는 유저 프로세스인 거지. 맞지? 저 말고도 뭐 유저 커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유저 프로그램을 자르는 방법은 많아. Anyway, 하여튼 이거가 이 이그잼플에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 유저 두 개의 유저 펑션 간에 유저 모드에서 함수 콜 하는 거는 다시 옛날 책 찾아보고 이해를 명확히 하기 바라고, 어? 그 다음에, 여기 트랩이 시스템 콜마다 하나씩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스템 콜을 하면 그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트랩이 콜이 돼서 인터럽트가, 트랩이 인터럽트라고 했잖아. 소프트 인터럽트지. 인터럽트를 걸면 이 하드웨어에 CPU가 있고, 그지? CPU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키보드를 이렇게 뚝뚝뚝뚝 치면 이게 해당되는 다리에 걸려서 이게 인터럽트가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니까 어디로 간다고?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그 서비스 함수가 이렇게 수행되는 것이 키보드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맞지? 똑같이 시스템 콜이 트랩이야. 트랩이면 트랩 핸들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클락이라는 함수가 결국 트랩 핸들러라고. 말 되지? 그리고 파일 리드라는 함수가 수행이 되면 이게 트랩 66이라고 치면 66번 트랩에 핸들러가 있을 거 아니야. 핸들러가 함수야. 소프트웨어야. 예를 들어서 그게 여기에 fread read란 여기에 트랩 핸들러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이 들어와서 여기에 수행하고 나가는 거야. 안 잡았니? 어려워? 모르는 거 질문해. 심플하다. 인터럽트는 생성을, 제너레이션을 하드웨어가 하고, 응?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이런 하드웨어가 하고, 제너레이션은 하드웨어가 하는데 그 처리는 누가 하니? 해당 인터럽트 그 서비스 루틴에서 한다. 오케이? 그 이름을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불러서 너들이 헷갈릴 따름이야. 인터럽트 벡터라고 했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했다가,
뭐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했다가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예? 그 다음에 똑같이 트랩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인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거는 놈이 누구니? 누가 한쪽에서 걸어야 될 거 아니야? 프로그램에서 건다, 그지? 프로그램에서 함수 콜 하는 것이 그게 트랩을 부르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부르면 처리는 누가 해? 그 트랩 핸들러가 한다고. 맞지? 트랩 핸들러는 함수일 따름이야, 펑션이야. 어디 있어? 주로 커널 속에, OS 내에. 그럼 말 되지? 상당히 많은 의문이 해결됐니? 그럼 용어를 자꾸 물어. 루틴이 내가, 나도 자꾸 섞어서 하는데, 루틴이나 펑션이나 핸들러나 또 뭐라 그랬어? 이 다 같은 말이야. 응? 작업도 아니야. 함수야, 함수. 펑션이야. 펑션하고 프로시저하고 비슷하지? 조금 다를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자. 이게 너들이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루틴, 핸들러, 벡터, 인터럽터 관련된 거야? 또 뭐라고 그러지, 내가? 어? 또 뭐라고 그랬어? 펑션, 오케이.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키보드를 치면, 여기에 요 신호가 들어가서, 이 CPU가, 키보드가 들어왔다는 거 알아. 그 다음 뭐 들고 와? 이 키보드가 쳤으면, 이 치는 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가서, 빨리 가서 그 데이터 값을, 무슨 키를 쳤는지 알고 그 값을 화면에 나타내든가 뭔가 OS 속에 A를 치면, 여기 A를 치면 A를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받아 먹는 그가 프로그램 짜놨다고, 너들이. 짜놓은 거를 다 이런 거로 내가 말을 할 뿐이야. 그지? F-read를 하면, 너들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하지. 그걸 하면 그게 트랩을 타고 들어가서 그 트랩 핸들러가 파일 처리를 하는 루틴을 가서 그걸 뭐 데이터 처리를 한단 말이야. 알았니? 많은 얘기다, 그지? 질문 있으면 해. 아시? 원. 질문해. 너 뭐 지난주에 안 와서 많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두 번 다 하면 너 저 옷 뺏긴다. ROTC 못 한다. 농담 아니야. 알았어? 이거? 저 이름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용어가 있으면 같은 대상이라도 화학에서 부르는 용어라든가 물리에서 부르는 용어라든가 수학에서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른 것처럼 관점이 너무 다른 게 있어요.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에 전산하는 사람은 다 OS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메시지 그 이 윈도우즈는 이벤트 베이스잖아. 그지? 뭐라고 키보드 톡톡 치거나 하면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이벤트로 날아간다고 하면 이벤트 메시지야.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러지? 그거를 처리하는 거를. 그지? 그것도 함수야, 사실은. 근데 왜 누구는 핸들러라고 그러고 누구는 함수라고 하냐면 이게 추상화가 되어 있는데 추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더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게 추상화 과정이어서 이게 이름이 다르게 붙었을 뿐이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를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다가 인간이라고 하다가 놈이라고 하다가 뭐 다른 이름이 많잖아. 어? 똑같은 어떤 객체에 대한 건데 그거를 추상화하기 나름이어서 네가 나쁜 모습일 때는 이 놈이라고 추상화를 하는 거지. 그지? 네가 또 아주 고상한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님이나 어떠한 분이라고 추상화를 하지. 그럼 똑같은 거야. 또. 그래. 그 벡터 값이야. 뭐 예를 들면 0부터 15번까지 그 숫자를 벡터라고 그러는데 결국 거기 가면 뭐가 있어? 함수가 있지.
그래서 벡터나 함수나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예외 처리 막 함수 짜는 거나 인터럽트가 결국은 왜요? 똑같아. exception handling이 exception handling이잖아, 예외 처리에. 그지? 나누기 n을, 나누기 0를 했어. 이거 분명히 예외야.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디로 가? 트랩으로 가야지. 나누기 0을 한 트랩으로, 처리하는 트랩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프로세스 죽이고 말아야지. 그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런 거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 없어? 다른 거로 지나간다? 모르겠다. 아마 반은 이해하고 반은 못했을 텐데. 자, 오늘 얘기해야 될 주제는 이거 아니고, 밑에 건 재사용해야 되고, 아, 그, 이 과정을 내가 상세하게 여기 저 넣어놨어. 우리, 그, 우리 OS 블로그에 집어넣어놨으니까, 뭘 읽어봐. 근데 영어로 적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 글에서 퍼왔어. 누가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놨길래 그걸 퍼왔으니까 읽어봐. 어? 아주 잘 정리해놨어. 레지스터가 어떻게 되고, 아, 지난번에 참, 그, 우리 글 올려놓는데, 상태값, 여기에 유저 모두가 돌다가, 그 다음에 트랩을 걸고 서비스 루틴으로 가지. 그지? 서비스 루틴을 가면 서비스 루틴이 돈다. 그지? 그렇게 했을 적에 상태값을 저장을 하고 어떻게 되는데, 그 상태값을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 자, 오늘, 아, 이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도는데, 하나가 이렇게 돌다가 시스템 콜을 하려면, 여기 유저 모드 저장하고, 그지? 시스템 콜 타고 들어와서, 아까 얘기처럼 자기 핸들러나 자기 펑션 수행하다가, 또 돌아가서, 자, 그지?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그지? 근데, 문제는 이 CPU가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축으로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얘가 조금 돌고, 얘가 조금 돌고, 얘가 조금 돌고, 얘가 조금 돌고, 이렇게 되잖아. 이게 프로세스 1이고, 이게 프로세스 2라고, 얘가. 어? 얘가 좀 돌다가, 그 다음에 얘가 돌고, 얘가 돌고, 얘가 돌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돈다고 쳐. 얘가 A, 프로세스 1이고, 이게 프로세스 2야. 저렇게 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프로세스 0와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아, 미안하다. 이게 10, 20 하자. 이거랑 너가 또 헷갈리겠다. 그지? 이 프로세스, 유저 프로세스가 10이고, 얘가 20번이라고 쳐. 프로세스 0가 있고,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이렇게 도는데, 얘들은 언제 돌아? 요 사이에 짬짬이 돌아. 요 사이에, 이러면 이렇게 짬짬이 돌아. 0가 잠깐 돌다가, 뭐, 1이 잠깐 돌다가, 2가 잠깐 돌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그래서 저 시간을 다 합치면, 요 시간을 다 합친 것과 얘들이 이 커널 모두 안에서 도는 이 시간을 다 합친 게 50이야. 어? 얘가 이렇게 도는 게 50%고. 알아들었니? 실제로 얘들이 도는 시간은 그, 요 세 마리. 프로세스 0, 1, 2, 세 마리가 도는 시간은 극히 짧아. 극히 짧은데, 왜 커널 내에서 50%의 시간을 보내냐면, 이제 봤듯이 트랩을 걸면, 트랩 서비스 루틴이 여기에 있거든. 이게 거대한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겠네. 라이브러리란 말과 서비스 루틴이란 말과 이게 또 같은 말이야. 응. 내가 자꾸 너들이 라이브러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이게 코드가 되게 커, 사이즈가. 이게 뭐 한 100만 라인인데. 요거는 만 라인도 안 돼, 크기가. 그러니까, 얘들이 대부분 서비스를 여기 와서 지가 여기에 그 라이브러리 코드처럼 핸들러를 막 이렇게 수행하다가 지가 나가. 알았지? 이거는 얘가 들어와서 이걸 수행하는 거 아니야. 이 커널에 있는 세 마리는 지가 스스로 시간이 되면 알아서 깨어나서 일을 해주는 그 대행을 해줄 따름이야. 오케이?
이 커널 프로세스 세 마리는. 그래서 쟤들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야. 지가 일을 해야 되면 깨어나서 일을 해주고 또 자고, 또 필요하면 지가 일어나서 일을 해주고 또 자고. 그거를, 그래서 이 속에서 그냥 평생 살아가. 언제 얘가 워킹하니? 부팅할 때. 언제 죽어? 셧다운 시키면. 얘들도 더 이상 일을 안 해. 그래서 PC를 한 달 켜놓으면 얘들은 한 달 내내 그냥 놀아. 돌았다가 잤다가 돌았다가 잤다가 이런 이걸 반복한다고. 근데 이 코드는 유저 모두가 아까 들어와서 그냥 수행하고 나간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헷갈려하지 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누군가가 자꾸 수행을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틀린 거야. 알았지? 이 코드는 유저가 직접 들어와서 자기가 수행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란 것이 내가 말하는 건 주체야. 유저 프로세서가 들어와서 수행하고 나간다.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자, 이거를 요 시간을 타임 퀀텀이라고 그래. 응? 타임 퀀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단위 시간이야. 근데 이 단위 시간은 시계 그냥 클락이 이렇게 막 튀다가 예를 들어서 0.1초를 타임 퀀텀이라고 그냥 물리적 0.1초 이렇게 정해 놓으면 시간이 가다가 0.1초 되면 그냥 끊어 버려. 무조건. 응? 그래서 끊기는 시간이 유저 프로세스가 돌다가 끊길 수도 있고 이게 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끊길 수도 있지. 두 종류다, 그치? 근데 따로 오니? 이래서 이 유저 프로세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노 오퍼레이션은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for 해서 노 오퍼레이션을 이것만 돌리는 거라고. 이 메인 프로그램 이렇게 딱 짰어. 딱 두 줄로. 이런 아무 짓도 안 하고 무한 루프 도는 거지.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그치? 아무 짓을 안 해서 그렇지. 얘가 여기에서 돌고 있다라고 치면 이 자꾸 시간을 먹어요. 지도 도니까, 프로세스니까. 돌다가 타임이 0.1초가 딱 종료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어쨌든 얘를 슬립해요. 슬립 했다가 언제 깨나? 다른 이 B 프로세스가 끊긴 시점에서 또 0.1초 돌다가 얘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저 슬립하고 있는 놈 지난주에 금붕어 얘기했듯이 다시 웨이크업 시켜서 또 돌리지. 그치? 그렇게 해서 쟤는 또 웨이크업해서 또 도는 게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또 도는 거야. 그러다가 또 슬립하고 또 웨이크업하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게 슬립하는 시점이 유저 모드에서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노 말고 이게 이제 아까처럼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돌다가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 파일 쪽을 수행을 하는데 이 코드가 길기 때문에 타임 아웃이 여기에 딱 걸릴 수도 있지.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요 속에 걸리면 커널 속에서 이놈이 잠을 자.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 잠을 자거나 커널 모드에 잠을 자거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 처리 과정도 비슷해. 어떻게 잠재운다고? 응? 상태값을 다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살아날 때 그 CPU에다가 그 레지스터 값을 그냥 다시 보내면 그게 전혀 잠자지 않은 것처럼 돈다고 그랬지. 그 과정이 여기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됐니?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면 얘도 돌고 뭐 이런 프로세서가 마구마구 돌아가지. 그래서 100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돌아가면 단 하나만 돌고 99개가 그냥 슬립 모드에 있지. 그치? 그래서 하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세서가 0.1초가 지나면 그 놈이 또 자고 99개 프로세스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놈이 일어나서 자기 타임 퀀텀이 0.1초를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야. 말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프로세스의 상태값은 상태가 트랜지션을 하더라. 상태가 천의를 하더라. 어떻게 천의하니? 하나가 러닝이고 두 번째가 슬립이야. 그지? 슬립을 했다가 또 러닝을 하다가 러닝하다가 슬립하다가 이 두 개가 그냥 반복되는 거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다. 그지? 우리가 잠자고 일하고 그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이 러닝에서 슬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이게 지난주에 얘기로는 이게 스토어야. 상태 값을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리스토어라고 그랬지, 내가. 스토어 한 거를 끄집어내는 거 리스토어하고, 이거를 로드라고 그랬니?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는데, 책에 나오는 용어가 뭐 있었어. 하여튼,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모든 상태는, 이 러닝 상태가 뭐니? 이게 CPU를, 하드웨어 CPU를 점유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0.1초의 타임 퀀텀이고, 그지? 맞지? 살아있는 시간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슬립 모드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게 CPU가, 릴리즈 하는 걸 우리말로 뭐래? 내놓는 시간.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는 기다린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러닝을 하고 언제 슬립을 하니?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슬립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강제로 슬립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으로 언제 슬립하니? 응? 프로그램이 끝나면. 오케이. 쥐가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스스로 내놓을 거야. 또. 어? 그래. 할당된 시간이 끝나면 내놓는 거는 강제로 뺏기는 거야. 난 더 돌고 싶은데, 난 할 일이 있어서 더 돌고 싶은데, 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너 그만둬라라고 타임이 걸려서 나가는 경우거든. 그지? 근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강제로 자기 시간을 잘리는 거는 타이머 인터럽트나 스케줄러가 그만둬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자발적으로 내놓는 이게 되게 중요해. 조금 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자발적으로 내놓냐? CPU를 언제 내놓니? 잘 생각해봐. 시스템 콜 할 때? 왜? 시스템 콜 할 때 명령어가 수행되면 CPU가 관여돼야 돼. 그거 아닌데? 조금 비슷하게 갔다. 언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스스로 CPU를 언제 내놓을 것 같아?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중요한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일을 해야지. 왜 내놓냐? 어? 지금 이 메인 CPU 이거 얘기야. 메인 CPU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 CPU를 자기 스스로 이 귀중한 시간을 타임 컨트롤 할당을 받았는데 그걸 다 안 쓰고 내놓는 데가 많아. 언제 내놔? 어? 이 하드웨어 안에는 메인 CPU도 있고 새끼 CPU도 있어. 응? 응? 이게 다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다 하드웨어라 하지. 내가 말하는 이 타임 퀀텀을 쓰는 이 시간은 유저머스터에서 도는 시간에 이 CPU, 메인 CPU를 사용해서 돌아가는 시간이야. 근데 IO를 하면 이 메인 CPU가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새끼 CPU한테 일을 어싱크로너스 방식으로 던져놓고 자기는 딴 일을 해도 되잖아. 그게 이게 스스로 내놓는 시간이야.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 중요한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을 자세히 한번 봐. 이게 처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IO를 한다. 입력, 그러니까 그지? 헬로 월드를 준비해서 헬로 월드를 실제로 화면을 보내지, 그지? IO를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이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I를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된 데이터를 막 이렇게 또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서 아웃풋 출력을 한다. 이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반복되고, 실제 그렇지.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는 걸 지 혼자 요리하기 쉽잖아.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은 빈 프로그램이 돌면서 외부 데이터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재료를 받아서, 이게 어떤 시스템이랑 똑같아. 시스템이 있으면 이게 인풋이 있고, 그지? 이게 막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을 내놓잖아.
대부분은 우리가 짠 프로그램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없는 프로그램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지. 딱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구조로 갔는데 그게 이 구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메인 CPU가 하는 일은 이쪽이야. 그치? 인풋 할 때는 새끼 CPU가 하지. 새끼 CPU가 데이터를 메인 CPU로 넘겨주면 또 이게 요리를 하는 거 아니면 메인 CPU가 아니냐고 출력할 때는 또 새끼 CPU가 하지. 다른 새끼 CPU가 하고 뭐 그 다음에 끝나면은 메인 CPU가 또 좀 작업을 하다 마무리를 하는 거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 너 인터넷 익스플로러 봐.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뭐라고 명령을 주면 지가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그지? 또 뭔가 기다리잖아. 아, 여기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그가 그것이 뭐를 유발할 것 같아? 즉 CPU는 메인 CPU는 돌았다가 또 새끼 CPU가 돌았다가 메인 CPU가 돌았다가 새끼 CPU가 돌았다가 이렇게 한다는 현상이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지? 그래서 뭘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저 끝에 스테이트 천이 다이아그램이랑 생각 연결해서 생각해 봐봐. 아이오는 어디서 하면 돼? 어? 작은 CPU에서 하니까 메인 CPU 입장에서는 자기는 관여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저 프로세스는 슬립 시켜버려도 돼요. 새끼 CPU는 그지? 이 명령어를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막 목마르니까 가서 물 좀 사와. 그 돈을 주면 얘가 나머지는 물 사오는 거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지? 여기 몇 그릇 가서 문을 어떻게 열고 뭐 저 가게 가서 어떻게 사오는지는 I don't care. 그건 내 CPU를 안 쓴단 말이야. 이 양반 CPU를 쓰지. 그럼 나는 슬립해도 되잖아. 그래서 자세히 보면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다. 이 프로그램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러닝과 슬립이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메인 CPU가 돌아야 될 때는 러닝을 하고 메인 CPU가 아니고 새끼 CPU가 돌아갈 때는 이 메인 CPU 입장에서는 슬립, 이놈은 슬립을 시켜놔도 새끼 CPU가 알아서 돌지. 그게 새끼 CPU가 도는데 왜 슬립입니까? 라고 묻지 말어. 이 양반 입장에서는 지는 놀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슬립이라고. 그런 말이야. 응?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요 얘기랑 자세히 보면 매핑이 돼요. 그지? 그래서 이 슬립이 없이 하나의 러닝만 쭉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러닝만 쭉 있다고 그 소프트웨어가 빨리 놀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지? 어차피 IO를 하면 CPU, 메인 CPU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놈 슬립을 해도 슬립을 안 한 거랑 그 끝나는 시간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슬립을 IO를 할 때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CPU를 내놔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꼭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얘기가 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의 원 구조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메인 CPU를 내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내놓는 경우는 그 프로세스는 슬립에 있어도 실제로 이 양반이 가게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물을 사오는 과정이 지는 바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지? 난 딴 일을 해도 물 사오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 전체 물 사오는 데 쓰는 시간은 그지? 지장 없듯이 슬립을 시켜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CPU 타임보다 IO 타임이 훨씬 더 길다. 우리가 대부분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MS 워드 생각해봐. MS 워드가 대부분의 우리가 글자 치는데 이 소프트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지 우리가 쳤을 때 뭐 지가 포맷하는 시간에 MS 워드가 얼마나 쓰겠냐. 그지? 1%, 2%도 안 쓸 거야. 98% MS 워드는 기다리는 시간이야. IO 하는 시간이라고. 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뭐 복잡한 CPU 연산 갖고서 뭐 에어로 다이내믹스를 연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한 IO가 훨씬 더 많다. CPU 타임보다. 그래서 IO 타임과 CPU 타임이라고 그거를 구분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지?
99개의 프로세스를 슬립시키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돌려도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알았니? 98%가 IO 타임이고 2%가 CPU 타임이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프로세스를 돌려도, 그지? 그 중에 CPU 타임을 필요로 하는 거는 단, 그, 뭐야, 1%, 2%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98개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IO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야. 내 말 이해하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이진 않지만 그 뭐 동네 누구 이야기 하듯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멀티태스킹이 왜 필요한지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현상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개별 프로세스 입장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더라도 별로 손해보지 않지. 옛날에는 CPU 하나밖에 없고 프로세스가 100개면 CPU 하나만 돌고 100개가 프로세스가 쉐어해야 되니까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했지. 근데 정작 이렇게 따져보니까 슬립하고 있는 프로세스도 새끼 CPU를 갖고서 지 혼자 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나는 이 그 토론할 때는 이 저 책에 없는 얘기만 해주면 된다, 그지? 책에 있는 얘기는 나 거의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이제 꽝이야. 알아들었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정리할게. 멀티태스킹은 왜 일어나냐? 멀티태스킹이라는 현상은 워낙에 우리가 짜는 모든 시스템, 이런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나타났을 적에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다. 사람이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가 인위적으로 만든 현상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CPU 타임과 IO 타임이 마구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메인 CPU는 CPU 타임만 케어를 해주면 되고 IO 타임은 새끼 CPU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IO 타임은 결국은 메인 입장에서 슬립을 시켜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이제 러닝 타임과 슬립 타임이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멀티태스킹의 핵심이고 스케줄링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오직 100개 중에서 한 놈만 하나의 프로세스만 돌고 99개가 슬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IO가 끝나는 놈 있지. 그지? IO가 끝나는 놈을 중에서 이제 기다리는 자기가 이 CPU, IO가 끝났으니까 다시 CPU 타임이거든. CPU 타임을 원해서 이제 CPU 러닝 상태로 오고 싶어 하는 프로세서들을 쫙 줄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프로세스를 찾아서 CPU를 할당을 해주는 것이 스케줄러야. 말 되지? 질문 있으면 해. CPU가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몇 초간 쉬고 그런 함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몇 초간 쉬면, 그렇지? 그 스스로 CPU를 내놓는 그러니까. 그 스케줄링은 OS 뭐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서 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스케줄링 하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스케줄링 하시는 두 개가 합작으로 해. 소프트웨어는 시간을 모르지. 시간은 누가 가르치죠? 클락이라는 하드웨어가 가르치죠. 그지?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도움 없이는 소프트웨어는 못 움직이니까. 그지? 시계에 실제로 수정이나 크리스탈이 떠는 거는 밑에서 올려주는 정보를 갖고서 모아서 시계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시계를 만드니까 이 두 개가 합작을 해서 시계를 아는 거야. 하드웨어 작업으로만 그 스케줄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니. 스케줄러는 소프트웨어야. 이게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돌아가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 슬립되고 있는 그 중에서 IO 작업이 끝나면 이게 웨이팅 큐에 들어오거든. 여기에 요 사이에 큐가 하나가 들었어. 큐가 들어왔는데 슬립에서 웨이크업 하는 놈들이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생긴 게 이쪽에 웨이팅 큐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큐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중에서 스케줄러 가, 얘가 스케줄러야. 스케줄러 가 큐를 한번 쫙 돌려보고, 이 웨이팅 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누가 제일 급한지 보고, 그 다음 CPU 퀀텀을 할당을 해줄 거 아니야. 해주는데, 여기에서 알고리즘이, 야, 누가 급한지 늦은지 상관없이 그냥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돌려주자 하고 하면 first in first service야. 그보다 아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급하면 걔부터 먼저 돌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그게 priority based scheduling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는 게 스케줄링이고, 스케줄은 단 3000 라인도 안 된다. 짧게 잘라면 1000 라인도 충분하고 너들도 스케줄로 짤 거야. 그만큼 간단한, 아주 조만한 간단한 거야. 그래서 스케줄러는 소프트웨어야. 됐니? 또 다른 질문? 그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정리하면 되게 위험한 실험하고 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규 교과 과정을 안 한다, 전혀 언급을 안 한다, 그죠? 아마 앞으로도 이 빔 프로젝션을 안 할지도 모른다. 그거 너들 스스로 자습 예습 안 하면 꽝이다. 나 가르쳐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지? 어쩌면은 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야, 도대체 나 OS 시간에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몇 가지 이야기 들은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전혀 정리되지 않은, 정리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이슈된 얘기만 한다, 그지? 그래서 정신 차려. 그리고 질문 있는 거 여기 올리면 내가 틈틈이 답을 해줄 텐데, 뒤 챕터에 나오는 거는 내가 답을 안 하고 놔둘게. 왜냐하면 어차피 뒤쪽에 다 나오니까. 알았지? 예. 네. 지난주에 한 10명밖에 이 질문을 올리지 않았는데, 질문이 없을 리가 없다, 공부를 하면. 그거는 스스럼 없이 올리고 친구들끼리도 답을 좀 해줘. 알았어? 예. 지난주에 누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놓은 고마운 사례가 있어. 그거 아주 칭찬할 만해. 우리 1학점은 거기서 점수 내기로 한다, 그지? 예습에서 내는 거니까. 글 많이 올리고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들끼리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제일 커요. 오케이?